안녕하세요. 참 복된 안식일입니다. 교회를 오시면서 혹시 보셨나요? 주변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감출 수 없는 그런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해도 다 아름답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마음도 그분의 손길이 닿으면 아름답게 그분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을 믿습니까? 예, 아멘. 지난 한 3개월 동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 이 책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각 반별로 모여서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또 이 안식일 학교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도하신 말씀처럼 열셋째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또 한번 거두고 또 해를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암송 하신 분들 계시지요? 한번 나오셔가지고 암송을 먼저 하는 것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나오세요. 그리고 또 기록한 분들도 계시다고 그래서 기록한 거 있으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이고, 언제부터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각고라게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네, 박분순 집사님. 저희가 이렇게 기록하는 걸 이제 암송 못하시는 분들 이렇게 대신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단이 됐었는데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기록하신 것 같아요. 필체가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습니다. 똑같고 또 한 기억절을 몇 번 정도 쓰셨어요?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기억절을 몇 번 쓰셨나요? 몇 번 쓰셨나요? 제가 뭐 몇 번 쓰라고 말씀 드린 적도 없어요. 짧은 거는 60분도 쓰고 또 짧은 거는 60분도 쓰고 어떤 거는 30분도 쓰고 40분 넘기도 쓰고 뭐 이렇게 했어요. 들으셨죠? 뭐 제가 부탁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30번에서부터 40번, 60번까지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예. 또 우리 이원자 집사님도 또 이렇게 기록을 다 하셨네요.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도 제가 부탁드린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하시던 일을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거기도 있어요? 또 우리 강 사모님도 이렇게 쓰셨습니다. 우리 강 사모님 글씨 잘 쓰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쓰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박기준 집사님도 이렇게 쓰셨습니다. 네,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기록들을 해주셔서 예,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서 또 묵상이 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암송하시는 거 먼저 들어보시고 이제 묵상된 말씀들 또 이것을 기록하면서 나의 삶에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영향을 끼쳤는지 또 그런 말씀들을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암송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예, 일어서세요. 김창규 집사님이 지난번에 암송을 했는데 안 시켰다고 저한테 항의했습니다. 이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또 어떻게 해요? 하세요. 얘기하세요.
어려운 걸 봤어요. 그러면은 일과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일과 제목. 예, 전도의 이유입니다. 일과의 제목이. 일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느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느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그 다음에 어려운 걸로 시키세요. 2과 3과 4과 같아요. 여러분들 2과 다 암송하시죠?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성과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썰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4장 19절. 그 다음에 3과 3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3과 했어요. 4과 4과 제목은 뭔가요? 4과 제목. 네, 다행을 위한 기도의 능력. 타인을 위한 기도의 능력. 타인을 위해서 뭔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억절이. 시작. 잠깐만요. 시작.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나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기도 16장. 이건 또 5.16입니다. 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누가 하는 기도가요? 예,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고, 예, 서로 기도하고. 그러면은 역사하는 능력이 크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려운 거 하자고 그랬죠. 12과 해주세요. 저요? 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모든 거하는 자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6절 7절. 아멘. 조금 달라졌죠. 그 전에 어떤 거하고 네.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3과.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사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 2장 5절로 7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희 집사님 1과서부터 예 해주시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계속. 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된 일을 되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 일이라. 이사야 55장 11절.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마태복음 9장 36절. 너희 마음의 불쌍을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나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공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게 일꾼이셨더니 추수하는 주님에게 평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신다. 마태복음 9장 37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품은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2관은 전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이 있는 분은 책을 보시고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을 펴서 계시록 14장 6절로 7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일을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6절로 7절 13절 13번.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또 선물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 무슨 풍성한 것 같은데요. 풍성한 것 같은데 좀 가볍네요. 그리고 여기 기록하신 분들께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오셔서 각자 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갈 때 가져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또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가 전도의 이유고요. 기억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3절로 4절입니다. 아, 근데 우리가 빼먹은 게 있네요. 암송을 하시면서 잠깐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게 들어가라고 그냥. 암송을 하시면서 혹시 묵상이 된 거나 생활에 영향이 끼친 것들이 있으면 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거기 앉은 자리에 하셔도 좋고요. 소감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우리 예, 될. 쉽지 않지만은 100번 하니까 됐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싶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때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기억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을 자꾸 반복을 하면서 아, 의인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죄를 서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로 들어주시고 역사하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참
깨닫게 해주셨어요. 모든 말씀들이 반복할수록 그게 참 은혜를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는 기록하신 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 말씀, 기억절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감동을 받은 게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록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만한 기억절입니다. 그래서 기억절 쓸 때는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원자 집사님. 이원자 집사님은 질문까지 하셨습니다. 아시죠? 네. 말씀. 안녕하세요. 저는 볼티모어 교회 다니는 이원자입니다. 6월 말에 와서 7월 첫째 안식일부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 목요일이신가요? 광고를 뜨셨어요. 필기하실 분들은 필기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볼티모어 교회에서는 10번씩 썼거든요. 그래서 10번씩 쓰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진짜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절 암송을 하러 나가면은 떨려서 하나도 안 생각이 안 나요. 김청자 집사님 아주 존경합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나가서 하시는 걸 보고 참 존경하는데요. 그래서 또 다행히도 필기하라고 그래서 필기는 할 수 있으니까 하는 중에 제가 13과 마지막 기억절이 제 마음에 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말씀 늘 기억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기억하게 됐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에는 저기 사실 기억절 열세 기억절도 하고 52 기억절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아래 못하자고 안 했거든요. 근데 네. 카톡을 보니까 목사님이 써도 돼요 하고 몇 번씩 써요. 근데 해답이 없길래 전화를 했더니 10번이래요. 아이고 좋다 하고 제가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3강가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제가 왜 이 말씀이 마음에 닿냐 하면은 참 몇십 년을 믿었지만 제 생활이 그렇게 살지도 못했고 또 전도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항상 입으로 전도 그래요. 내가 왜 입으로만 전도해야 진짜 사람을 끌어모아야지 내가 그렇게 항상 그렇게 이제 공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 사실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건데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제는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제가 그 성경절이 제일 좋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톡에다가 글을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기록을 하신 분도 계시고 한 분이 평생을 이렇게 묵묵하게 하시는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나 한 사람 누가 알아주진 않지만 묵묵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 걸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참 좋은 이렇게 계기도 마련해주고 아 나도 그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자, 성공적인 증언, 개인의 간증의 힘. 자,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 기억절이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20절. 예, 여기다가 뭐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보고 들은 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 전도, 개인 증거의 힘이라고 그랬죠. 자, 이런 제목들을 우리가 같이 나눴고요. 자, 3과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라. 예, 내 시각이 아니죠. 자, 같이 기억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낚시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잘 낚는 분들 있고 잘 못 낚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름대로 비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 배우면 되는 거죠. 그거 가르쳐주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도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접촉.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눈이 안 보였는데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예수님의 시각으로. 자, 사과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한 기도의 능력. 기억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우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이런 내용들을 봤고요. 자, 5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증언. 같이 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 자, 이런 성령에 대한 말씀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6과입니다. 같이 합니다.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7과입니다. 말씀을 전하라. 같이 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11절. 지금 유명한 말씀입니다. 8과입니다. 예수님처럼 봉사하라. 같이 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9장 36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같이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기르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기르라. 필요하죠? 같이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합니다. 흥겹게 동참하는 방법. 부담이 됐는데 흥겹게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같이 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 마태복음 9장 37, 38절입니다. 자, 이게 소그룹이 나옵니다. 소그룹은 하나님의 발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신약에 성공한 소그룹들 하루에 3,000명씩. 소그룹의 역동성. 생각해 볼만 하죠? 하나님의 발상이에요. 11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합니다. 전할 가치가 있는 기별. 또 보니, 같이 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 14, 6절로 7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믿음의 전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 2장 5절 7절 말씀.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교과 모든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교과 때는 4기에서는 우리가 정말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소그룹이 가능한지, 가능하면은 그렇게 소그룹으로, 오프라인이 안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이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과를 마치시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시 나눌 말씀 있으신가요? 예, 목사님 나오셔서 마치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